거의 뭐 이해했으면은 중간을 간다. 네이버 평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4.9점 정도. 이 부분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자 제가 바로 차볼게요.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손목보호대,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괜찮은 손목보호대를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. 자 일단 직접 다 써본 제품이에요. 고가의 상품도 아니고 딱 부담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다? 준비운동, 부상방지. 그쵸, 부상방지죠. 네. 준비운동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보호대까지 차주면 오래오래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총 5가지 상품이고 극가성비 상품까지 마지막에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여드린 제품은 쉴드의 손목 보호대입니다. 운동 오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 3개 들어간 올림픽 문양 비슷한 이 브랜드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가성비로 솔직히 유명한 브랜드 있죠. 뭐 WSF나 뭐 하빈저나 그런 브랜드만큼의 인지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상품성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 맞춘다. 얘는 제가 쿠팡에서 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은 몇천원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3만원 정도의 제품이다. 바로 보여드리면 일단 가까이서 이 손목에 닿는 부분 있죠? 여기가 지금 이렇게 스펀지로 푹신푹신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호대는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압박이 되게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찰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자 제가 바로 차볼게요. 쭉 차도 압박이 좀 강해도 이 부분이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차실 수 있습니다. 프레스 운동할 때, 팔 운동할 때 이 제품이 사실 비슷한 게 WSF에도 이 모양으로 생겼던 제품이 있어요. 근데 거의 찾아보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. 아마 단종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쉴드의 제품 정말 좋게 쓰고 있습니다. 손가락에 거는 제품들도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지에 걸고 손가락에 걸고 이러면 좀 답답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모양으로 나온 제품 중에는 쉴드께 가장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. 이게 사실 또 운동용품은 간지가 또 중요한데 이게 스트랩이 좀 짧습니다. 꽉 해서 매잖아요?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로고가 안 보여요. 로고를 보이려면 이렇게 돌려야 돼. 그러면 사실 또 이게 이쪽에 오고 손목 부분이 뭐 이런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뭐 멋은 좀 떨어지더라도 편안하게 손목을 압박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 그거로 커버가 되지 않나. 쉴드는 이 손목 보호대 말고도 저는 스트랩도 쓰고 있고 벨트도 쓰고 있거든요. 허리 벨트. 퀄리티는 확실히 좋습니다. 그래서 가성비로 선택하셔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. 그래서 3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. 자 이렇게 첫 번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신기한 제품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은 리뷰조커. 안녕하세요. 리뷰조커입니다. 예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도 이거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. 좀 아까 첫 번째 상품이랑은 좀 형태가 다르죠. 길게 되어 있는 형태의 손목 보호대인데요. 크리오로지 손목 보호대라고 해가지고 역도 선수들이 바벨 들고 할 때 그 용도로 이제 나온 제품인데 잘 만들어져서 유명해져서 운동 헬스하고 다른 뭐 그냥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손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이버 평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4.9점 정도. 제가 이제 벤치 들 때 좀 불안정함이 느껴져서 구매를 해봤고요. 이게 면 100%고요.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. 네, 180 정도. 아니 갈치야? 되게 특이한데 찍찍이 형태입니다.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실리콘이 있습니다. 실리콘 형태로 돼서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죠? 자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끝부분에 해가지고 잘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 자르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진 않았는데요. 사실 뭐 제가 복싱에 대해 한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복싱 느낌도 낼 수 있고 약간 X자 형태로도 했다가 원하는 이제 손목 보호 이제 위치 저는 이쪽을 딱 고정을 시키려고 하거든요. 시간은 좀 걸립니다. 단점입니다. 미리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하고 나오세요. 이게 아까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꽉 조여졌을 때 이쪽으로 돌리면 더 좋아집니다. 손목이 더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너무 피가 안 통한다 이러면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요. 네. 얼마예요? 이게 22,000원입니다. 22,000원에 배송비도 없고 면이라서 여름에 이제 일할 때 좀 일한다. 여름에 운동할 때 이제 덥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도 바로 하면 큰 변형이 안 이루어질 만한 그런 탄탄한 재질 이렇게. 오 짱짱하다. 늘어난 네. 것 같은데? 이거 190까지 늘려보려고
갈치. 이게 검정 흰색이 있거든요. 저는 검정을 좋아해서 검정, 흰색 좋아하시는 분은 흰색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상품 넘어가겠습니다. 슉. 다음 제품은 스트랩 형태의 보호대인데요. WSF 월드 스탠다드 피트니스입니다. 거의 뭐 얘 쓰면은 중간을 간다,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얘는 이제 아마 WSF보다는 조금 신생 브랜드일 텐데 하빈저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헬스 피트니스 용품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꽤나 올라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처음에 보셨을 때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? 라고 하셨겠지만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고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. 하빈저가 조금 더 깁니다. 화면이라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 면 재질도 살짝 차이가 나고, 이 하빈저가 조금 더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? 느낌이? WSF는 좀 빡빡합니다. 뭔가 좀 가공이 덜 돼서 이런 건지, 아니면은 뭐 재질이 아예 원단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훨씬 더 빡빡해요. 느낌은 완전 딱딱하진 않고 얘도 다 스판이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하빈저가 좀 더 부드럽고, 하빈저가 이제 한 24,000원? WSF는 한 3만원대? 착용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자면, WSF는 엄지를 걸어주시고 네, 이런 식으로 맞춰서 손목에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 스트랩을 빼요. 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가동성이 나올 수 있도록. 하빈저는 손목을 두를 때 좀 편의를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사선으로, 이게 아마 늘어난 걸 거예요. 아,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뭐 아무튼 그렇다. 네, 아무튼 그렇다. 착용을 했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. 여기는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, 아무래도 얘가 더 길기 때문에 로고가 손목 위쪽까지 올라오고, 얘는 좀 짧아서 밑에 이렇게. 착용상 느낌이, 실제로 제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WSF 제품인데 왜냐면 얘가 조금 라이트하고, 네,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얘는 좀 두꺼운 감이 있어요, 원단이.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압박도 좀 빡세게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합니다. 무릎 보호대도 기능은 확실하지만 답답해서 손이 잘 안 가듯이, 그쵸, 하빈저도 저는 손이 덜 가고 감고 풀고 이런 거는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느끼는 그대로 착용감, 그것 때문에 WSF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이것까지 다 써봤습니다. 저는 사실 이렇게 압박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엄지도 없고 푹신푹신한 이런 쿠션감을 좋아해서 이걸 쓰는 거고, 이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라 이러면 저는 사실 이쪽입니다. 하빈저 쪽. 얘가 좀 더 푹신푹신해요. 푹신푹신한 느낌을 선호해 하면은 하빈저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아니야 난 그래도 좀 더 라이트하고 좀 뻑뻑하더라도 가벼운 느낌이 좋아, WSF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처럼 이런 두 개는 싫어, 엄지 거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가벼운 게 좋아, 간편한 게 좋아, 그렇다면 쉴드의 제품, 찍찍이만 붙여서 착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네 가지의 다 가성비예요.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은 가격 때문에 고민하진 않잖아요, 저희가. 진짜 마지막은 가성비 끝판왕. 2만원도 없다,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, 근데 손목 보호대는 필요하다. 바로 압박붕대네요. 압박붕대. 붕대 약국 가서 몇천 원이면 사잖아요. 이게 은근히 또 오래 써요. 복싱이나 손목이 조금이라도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압박붕대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만큼 기본적으로 보호가 잘 돼요. 생각을 해보면 발목이나 이런 데 삐끗하면 기본적으로 감고 다니잖아요. 깁스가 좀 불편하신 사람들한테 대용으로 또 쓰는 게 이 압박붕대라 그만큼 압박력이나 안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. 몇천 원밖에 안 하지만. 조금 더 나는 이 압박붕대가 좀 불신이야, 압박붕대를 하고 그 위에 이런 손목보호대를 하셔도 돼요. 그러면 배로 훨씬 더 보호가 되겠죠. 원하는 크기만큼 리뷰조커의 갈치 마냥 자르셔가지고 그냥 감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쓱 하면 잘 고정이 됩니다. 네, 고정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붕대까지 극 가성비 상품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손목보호대 가성비 제품 총 5가지 소개해드렸고요. 갈치나 주변 사람들이 손목보호대를 고민한다, 갈치 추천할 거예요? WSF 추천합니다. 아, 이게 반전이네. 갈치보다는 WSF다. 착용 2초, 이거 10초. 몇천 원부터 뭐 2만원, 3만원대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뭐 등산이나 복싱이나 농구나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으로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까요?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이죠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? 다음에 또 좋은 리뷰를 기대해 주십시오.
또 금방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운동은 항상 뭐다? 안전! 즐겁게 운동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You got it, got it, got it.